일본에서 참치 잡을 때 전용으로 사용하는 참치 칼이고요. 칼 자체에 이제 탄력성이 있는 게 좀 특징입니다. 이제 저쪽이 뱃살 쪽이거든요. 뱃살 쪽은 이제 저런 식으로 긴 칼을 이용해서 한 번에 꺼내는 방식으로 저희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. 위쪽에 붙어 있는 게 이제 갈비살이라고 부르는데 손님들한테 이렇게 이제 가마가 나오는 거고 요거 이거 요거 이제 가마 다 발라도 나오는 게 꺼내라고 위에 있는 거.
껍질이 완벽하게 나와야지 맛있습니다. 배 쪽부터 해야지 이렇게 쪼그라드는 게 방지가 되거든요. 이게 중간에부터 뜨거운 물을 붓게 되면 이게 한순간에 싹 쪼그라들어요. 그래서 끝에부터 살짝. 그래서 차가운 물에 바로. 네. 참돔 맛있까워요. 광어, 도미, 연어 뱃살, 눈다랑어 뱃살, 참다랑어 뱃살, 적신입니다.